자, 오늘 엄청난 분을 섭외했습니다. 자, 닉네임은 무자비 이분인데요. 지금 무과금이시거든요. 일단 무과금 인증부터 갈게요. 자, 무과금 맞습니다. 일단 첫 결제 이벤트 이게 떠 있으면 무과금이거든요. 와, 근데 이분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씩 보죠. 일단은 메어 모든 퀘스트 완료 이거 떠 있죠 메인에. 와, 지금 완료된 그런 상태에 스토리 다 깼고요. 각 스토리별로 클리어덱도 있는데 이걸 먼저 정리해드리면 당시 스펙 그대로예요. 먼저 일정 쿠에차 탱커를 카린으로 세우고요. 길란, 세레나, 세인 이렇게 활용을 해서 클리어를 했는데요. 상태 이상 화상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술 진영을 활용을 해서 클리어를 했고, 2장 보스 겔루는 앞줄에 탱커 아델, 그리고 카린, 레이첼, 세인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를 했고, 역시나 진영은 전술 진영. 3장 기간테우스는 마찬가지 카린으로 탱커 세우고요. 화상 때문에 길란 넣고, 딜러는 레이첼, 세인. 이게 무소가금들의 핵심 뭐 딜러라고 볼 수 있죠, 둘이가. 역시나 전술 진영. 다음 카즈동 같은 경우에는 카린 탱커 세우고요. 이안 중독저항, 포일린 세인 이렇게 넣었는데, 포일린을 넣은 이유는 카즈돔이 쫄을 소환하는데 쫄을 잡아야 되거든요. 쫄이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때 포일린의 광력 스킬을 활용해서 잡기 위함이고, 또 세인한테 버프를 줄 수 있죠. 공증해서 같이 깨는 약간 이런 느낌. 진영 역시 전술 진영. 다음 5장 소큐버스는 되게 좀 특이할 수 있는데 탱커 루디고요. 세레나, 연희, 샤인데요. 일단 연희로 광력 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스 3명을 전부 다 모아서 딜을 넣는 약간 그런 컨트롤이 좀 필요하고, 나머지는 뭐 캔슬 같은 거 조심하면서 샤이랑 루디 궁극기 돌리면서 클리어한 약간 그런 느낌. 진영은 치명 진영. 6장 바리오는 앞줄에 카린 탱커 세우고요. 딜러 세인, 연희, 그리고 앙리로 마비 저항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서 제압기는 우리 발대로로 씹은 그런 느낌이죠. 진영은 치명 진영. 다음 7장 고르곤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루디 탱커하고 클레어로 버프 제거하고 세인으로 딜 넣고 멜리사로 반각한 약간 그런 느낌. 칼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컨트롤 어느정도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진영은 치명 진영. 8장 파스마는 상대 버프를 지우면서 클리어를 했는데 카린 탱커 레이첼 세인 딜러 하고요. 클레어로 딜도 넣으면서 상대 버프를 제거하면서 클리어한 그런 느낌. 진영은 치명 진영. 마지막 보스 리자드리아 뭐 카린 이안의 2딜러 이게 국민 덱이죠. 진영은 전술 진영에서 중독 때문에 약간 요렇게 한 그런 느낌이죠. 네, 여기까지 클리어 덱 알아봤고요. 그 다음 성장 던전. 와, 일단 골드 던전 10단계, 명원속 던전 10단계, 엘릭서 10단계, 룬 10단계. 와, 일단 성장 던전 올 10단계입니다. 그 다음 레이드 볼게요. 와, 레이드 기간테우스 10단계 싱글 깼고요. 여명 10단계. 와, 자 여왕궁전도 10단계. 와, 이거 뭐죠? 덤프도 10단계죠. 이야, 일단 질입니다. 뭐 8인 레이드 말할 거 없겠죠. 역시 10단계 올클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무탑은 일단 60층까지 클리어된 상태. 이제 61층 이제 나왔죠. 자, 영웅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딜러 지금 후카마검 세인, 희귀 세인 사용하고 계시고요. 야, 무기 5초월 돼 있고 장갑이랑 투구. 야, 이게 좀 초월이 돼 있네. 자, 능력치는 일단은 버프를 네 받고요. 이 정도만 받고 66에 58 지확 CP, 방무가 25% 굉장히 높네. 자, 레이첼은 레벨 44에 야, 이거 기간테우스 20강 초월 돼 있고. 오, 일단은 공격의 치명 약간 섞은 이런 모습. 야, 얘도 좋습니다. 51에 54, 방무가 23.7. 포일린, 자 포일린은 결투장에네 1티어죠. 야, 일단 살레우스 남는 거 일단 줬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이렇게 준 모습. 참 탱커, 야 루디 레벨 44입니다 곧 46 다 돼가네. 일단은 방어에 막기 섞었고 능력치는 이렇죠. 요니도 있네요. 레벨 46. 야, 곧 48 다 돼갑니다. 와, 이거 카린도 물론 있고요. 생명 세트 레벨 40. 전불밍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결투장 할 때는 이걸 템으로 옮긴다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요니도 이제 결투장 할 때는 레이첼 템을 이렇게 옮겨서 한다고 하네. 와, 과방이 60칸입니다. 아니, 이걸로 어떻게... 야, 진영은 치명 진영 9레벨이고 속공 진영도 7레벨. 와, 다른 진영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다 찍은 약간 이런 모습. 야, 신속력이 지금 공격력은 풀이고요. 와, 나머지 공격적인 거 다 9 9 8. 야,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스터리,
야, 찍지 않았습니다. 와, 계정 레벨로만 찍었어요. 이야, 와. 아니, 이걸로 어떻게 레이드랑 덤프랑, 이거 무탑이랑 싹 다 밀으셨지? 와, 잠깐만, 와, 계속 지리는데, 지금? 일단, 방치형은 어려움 난이도 돌고요. 포디나 협곡 도시는 것 같은데. 덱은, 네, 요렇게, 루키까지 넣은 이 덱이고, 연희랑 루디, 카린까지. 결투장도, 네, 매주 그랜드 가능하시고요. 지금 녹화하는 날이 지금 목요일인데 5400, 와, 전체 랭킹 790등. 자, 결투장 템을 이제 옮겨가지고 요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와, 결투장 지금 전투력이 118,000입니다 자, 무과금인데요, 밍 들어가고요. 야, 되게 밍이 있는 것 자체도 일단 결투장에서 엄청난, 네,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야, 루디 그냥 밀어버리네. 자, 한번 더 가보죠. 대가리 찍어버려. 와, 그냥 끝나죠, 이거는. 와. 그니까, 야, 미베로 들어와도 루디한테, 와! 이야, 씨! 와, 이거네. 들어와도 아무것도 못하네. 와, 루디 뭐야. 자, 한번 더 가보죠. 상대 고클. 씻고 들어가요. 자, 미베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냥 죽네. 안녕!